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입니다. 소개할 책은 김철민님의 동유럽의 민족 분쟁이라는 책인데요. 일종의 느낌은 책보다는 논문에 가까운데, 동유럽이라고 하지만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이랑 특정한 지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흔히 알고 있는 코소보 사태? 그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수식어를 유고슬라비아의 추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이 나라 자체가. 그래서 보면 한 줄평을 민족이 국경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국경은 대부분 민족이나 아니면 그 지형 때문에 형성이 되잖아요. 뭐 원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예외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산맥이나 민족에 의해서 국경이 나눠지거든요. 제가 왜 민족을 예를 들었냐면, 이 코소보 사태 자체가 이 민족 때문에, 민족 분열에 의한 사태거든요. 네, 이게 책 표지인데 보면 여기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그레그로, 그 다음에 여기 세르비아, 여기 또 알바니아, 요쪽 코소보, 예, 요쪽 얘기거든요. 요쪽 얘기. 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서유럽에 비해 동유럽은 왠지 어둡고 우울하고 다크한 느낌이다. 사실 유럽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지만 서유럽은 익히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연히 동유럽의 민족 분쟁, 보스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를 읽게 되었다. 보스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뭔가 듣기만 해도 알쏭달쏭 전쟁 지역으로만 인식된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아직도 이런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그 회사 서재에 책이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관심 있게.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게 된 거죠. 예. 뭐든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편견이 생기고, 한변 생긴 편견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깨기 힘든 것 같아. 네, 이게 책의 내용인데 이게 부제죠. 여기서 핵심은 코소보예요. 코소보. 세르비아 내에 그 자치구로 이제 코소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세르비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코소보라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세르비아 민족의 핵심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정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코소보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소보에 있는 사람들은 세르비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인들이 코소보를 밀어내려고 하겠죠.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여기들이 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르비아가 있고, 세르비아 안에 코소보와 보이보디아 자치구가 있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이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예전에 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인 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어떻게 보면 훔쳐가서 쓴, 지어진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동유럽에 나타난 문화적 민족주의가 서유럽과 어떻게 다르며 왜 생겨났으며 그 민족주의로 인해서 내전이 왜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족주의죠. 우리 민족, 내 민족이 아닌 민족은 이제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중재자로 나선 EU와 미국의 역할도 실리추구라는 명백한 국제사회 이념에 기반하여 잘 설명하고 있다. 아, 요거는 이제 김철민 님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작가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히 마케니아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케도니아가 아니다. 그 시대의 마케도니아인들은 흐지부지 사라졌고 슬라브계의 민족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근대에 다시 알바니아계 민족이 굴러온 돌이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전혀 상관없는 알바니아계 민족이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이름을 갖다 쓴 거죠.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정통성과 정체성이 모호해 보이는 알바니아계 민족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했다. 아마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월등한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일찍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실거주 실점으로 이렇게 점유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보시면 뒤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인도 주인은 없으며 실리 추구만 존재한다. 그 속에서 새우등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국방력이 필수인 것 같아. 예, 이 모든 사태가 이 국방력이 없어서 그렇죠. 세르비아 민족이 국방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코소보 분쟁을 이제 요약을 하면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세르비아라는 나라 안에. 근데 오스만 터키가 세르비아 왕국을 몰락을 시키고 완전히 이제 점령한 건 아니죠. 이 지역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상당수 알바니아인들을 대거 이주시키면서부터 이제 이 분쟁이 시작된 거죠. 이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에 이제 몰려서 산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코소보란 지역이 세르비아 중세 왕국의 발원지이며 세르비아 독립 종교의 총 본산지가 있던 곳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세르비아의 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고향인 거죠. 근데 코소보 자치권을 1989년 세르비아가 강제로 폐지를 하면서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인들의 시위와 저항이 시작된 거죠. 이에 대한 세르비아 경찰의 탄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코소보 전쟁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이분이 보면 이제 작가인데 보면 뭐 굉장히 알기 쉽게 잘쓴것 같아요. 이 내용. 그러니까 전혀 이쪽 방면에 관심이 없었고 지식도 없었는데 이걸 읽고 나서 다소나마 아, 그 민족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다소나마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책 본문 내용 중 일부인데 그 지도까지 곁들여서 굉장히 쉽게 잘 설명되어 있죠. 예, 보시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가령 이제 코소보 분쟁을 설명을 할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줘서 설명을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 내용을 거의 한 페이지로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게 이제 살림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책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 논문 방식의 좀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이책 뒷표지에 보면 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회 문화 쪽에. 첫 번째 발행된 게 미국의 좌파와 우파, 미국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기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들을 읽으면 정치, 경제, 사회학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 흐름이라고 트렌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김철민님의 동유럽의 민족 분쟁을 살펴봤는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굳이 이 책은 읽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이미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간접 경험으로 이미 이런 사태를 다 겪었잖아요. 흔히 이제 구한말,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해방이 되고 다시 이제 역사,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다 겪었기 때문에 굳이 읽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민족이 국경을 맞는다. 그 민족주의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